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4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나운드는 저명한 완전 말도 안 되는 고양이가 뭐라 저명한이 어려운 단어죠. 유명한 저명한 바리톤. 바리톤. 우리나라도 바리톤이요. 발인돈. 와. 바리톤. 남자 그 가수들. 오페라 가수죠. 자, 시리오 민리스가. 뭐, 이름이 이상해요. 모르겠어요. 자, is a good example. 좋은 예인데. 자, someone. 누군가의. 자, who puts. who 3인칭 다수처리였죠. 자, 넣게 되는데 길고 힘든 시간을. 자, in attempt to. 시도 속에서. 자, 시도인데 to 어떠냐면 to become 되려고 하는. 자, 더 낮게. 자, his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share이니까 s로 쓸게요. 자, 얘 선택된. 자, profession 전문 직업에서. 아, 전문 직업에서 길게 힘들게 노력해갖고 시도해갖고 전문 직업에서 성공한 유명한 얘가 누구다? 이 사람이다. 좋은 예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나운드는 여기서 과거분사로 써서 바리톤 수식해주는 거 정도 보시고. 자, 그의 와이프인 낸시 스톡스는 동격의 비 지금 보호로 썼죠. 자, 말스는 말해줬어. 자, 뉴욕 오페라 뉴스레터 뭐 잡지겠죠. 자, 대 접속사고요. 자, 왜 쉬는 저 와이프겠죠. 저희 와이프 쉬가 여기 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이 와이프와 그녀의 남편이, 그 남편 아까 실리예요. 실리가 헤드 디너 저녁 식사를 할 때. 자, with famous 유명한 보이스 코치. 아, 보이스 코치 뭐죠? 보이스 코치 뭐 목소리 코치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들은 플레이드에서 연주해줬다가 아니고 저는 코치에게 뭐 해줬다면 틀었다. 트로트. 아, 고양이가 이런 틀었다. 자, 힘은 코치예요. 코치에게. 자, 레코딩 기록인데. 자, 실리가 헤드메이드에서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이전에 만들었던. 자, 웬 실리가 대학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학에 있을 때 뭐 초보였을 때 그때가 녹음했던 거를. 자, 그리고 나서 데이는 이 부부죠. 자, 이 부부는 자, 아스크인 물었어. 힘은 있어 코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목소리에 대해서. 자, 그 목소리 코치는 더 보이스 코치가 슈크했어요. 머리를 슬프게 흔들었다. 슬프게 힘들었다. 이거 흔들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코치죠. Not a chance. 기회가 없어. 자, 코치가 말했어. 자, don't encourage this person. 격려하지 말아라. 격려하지 마라. 격려. 격려하지 마라. 자, 이 사람을. 자, 태양이 말해라. Get a day job. 자, day job은 여기서는 본업. 아, 진짜 오늘 다 안 들어가네요. 이제 본업을 찾으라고 다른 일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좀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자, 웬 실리가 말했을 때 why 그것은 난데요. 자, 그 목소리 코치의 자가 턱이죠. 자, 턱은 dropped 떨어졌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드랍. 우와 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턱 떨어진 거예요. 자 드랍이에요. 자, will never. 아, will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discourage 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낙담시키다. 낙담이 안 들었네요. 낙담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시는. 자, he said 코치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코치가 생각할 때는, 코치가 볼 때는 가망이 없다는 게 원래 맞겠죠. 사실은 개판이었겠죠. 근데 이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결국에 유명한 바리톤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코치가 나쁜 놈이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재를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으로 성공한 바리톤 쉐릴 윌렌스 1화.